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저자인 전남대학교 김경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최신 기출 유형 3회 탈춤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원고를 분석하고 그래디를 그려야 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실기시험을 치르려면 시간 배분을 잘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 순서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먼저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자리를 그린 후 가운데를 그립니다. 그 다음 왼쪽과 가운데의 중심에 선을 그리고 오른쪽과 가운데 중심에 선을 그리면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등분의 직사각형이 그려지면 가로와 세로 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재단선은 3mm 재단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맞게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작품 규격이 155에 230이므로 실제로 여러분이 작업해야 할 창의 크기는 상하 좌우로 각각 3mm씩 더한 161, 236mm가 되겠습니다. 이 크기는 디자인 원고에 표시해 두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 명인, 하늘 배경, 탈 이미지를 확인한 후 그 외에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도 파악하고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미리 계획합니다. 시험을 볼 때 작업한 부분을 디자인 원고에 꼼꼼히 체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작업창에도 그래디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합니다. 파일명을 일러스트 작업으로 입력하고 단위는 mm, 너비는 161, 높이는 236mm로 설정한 후 컬러 모드는 CMYK를 확인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바에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길게 클릭하면 여러 툴이 나타나죠. 여기서 렉탱글러 그리드 툴을 클릭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너비는 155, 높이는 230mm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디바이더와 버티컬 디바이더의 넘버를 3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16등분이 된 사각형 격자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윈도우 얼라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투 아트보드를 선택하고 얼라인 오브젝트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와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로 클릭하여 작업창의 한가운데에 격자 도형을 배치합니다. 오브젝트, 럭,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여 격자 도형을 잠급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격자의 꼭지점을 맞춰서 좌측 하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 7개를 그린 후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모두 선택합니다. 그러면 격자 도형을 제외하고 대각선만 선택된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길게 클릭한 후 리플렉트 툴을 클릭하여 더블 클릭합니다. 버티컬을 선택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대각선이 복사됩니다. 오브젝트, Unlock All 메뉴를 선택하여 격자 도형의 잠금을 풀어줍니다.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격자 도형과 대각선을 모두 선택합니다. 툴 패널에서 컬러 모드의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한 후 선의 색상을 빨강색으로 변경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합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고 파일 형식이 어도비 일러스트 파일인지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으로 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AI 파일을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격자 배경이 나오도록 하고 엘리프스 툴을 클릭한 후 면색은 흰색, 선색은 검정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선은 1포인트로 설정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작업창의 빈 공간에 정원을 그려줍니다. 방금 그려준 정원 옆에 작은 정원 하나를 더 그리고 펜 툴을 클릭하여 작은 원 한쪽에 곡선을 그려가며 원고와 비슷하게 탈의 눈꼬리 모양을 그립니다. 작은 원과 눈꼬리 모양을 선택한 후 윈도우 패스파인더를 활성화하고 유니트를 선택하여 두 도형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합쳐진 눈 모양을 큰 원안으로 옮기고
리플렉트 툴을 눌러 버티컬을 90도로 하여 좌우 대칭이 되도록 복사한 후 적절히 배치하여 탈의 눈을 만들어줍니다. 탈의 얼굴과 눈 모양은 처음 작업했던 그리드의 비율을 확인하면서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줍니다. 엘리프스 툴을 클릭하고 면색은 검정색, 선색은 none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검정 눈동자를 만들고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이어서 엘립스 툴을 이용하여 면색은 흰색, 선색은 논으로 설정하여 검정 눈동자 위에 흰색 동공을 만들어 줍니다. 역시 이때도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검정 눈동자와 흰색 동공 모두를 선택하여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반대편에도 복사해 줍니다. 펜툴을 클릭하고 면색은 흰색, 선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한 후 직선을 그려가며 코 모양의 반쪽을 그려줍니다. 그려진 반쪽 코를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이용하여 버티칼을 90도로 하고 반대 방향으로 복사한 후 미리 그린 반대편 코 옆에 잘 배치해 줍니다. 코의 아랫부분은 펜 툴을 이용해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서 탈의 코를 완성해 줍니다. 이제 탈의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펜툴로 직선을 그려가며 탈의 눈썹을 그려줍니다. 그린 눈썹을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이용하여 버티칼을 90도로 하고 반대 방향으로 복사해 줍니다. 복사된 오른쪽 눈썹을 적절히 배치해 줍니다. 다시 펜툴을 누르고 이제 입 모양을 그려줍니다. 직선과 곡선을 잘 그려가며 입을 그려줍니다. 이제 이빨 모양을 그리기 위해 다시 펜툴을 누르고 직선을 그려가며 삼각형의 이빨 모양을 만듭니다. 만든 이빨들을 디자인 원고와 같이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완성합니다. 이빨 모양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툴을 누르고 직선을 그려주면서 원고와 같은 모자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현재 눈썹이 모자 모양 아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 눈썹 모두를 클릭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Arrange, Bring to Front를 차례로 클릭하여 위치를 모자 앞으로 올려줍니다. 이제 귀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Ellipse 툴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둥근 모양의 바깥쪽 귀를 그려줍니다. 그려진 바깥쪽 귀를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을 80%로 복사해주면 원고와 비슷한 안쪽 귀의 모양이 복사됩니다. 그려진 두 원을 모두 선택하고 탈 얼굴 옆에 적절히 배치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Arrange, Send to Back을 선택하여 귀 모양이 얼굴 뒤로 가도록 배치합니다. 원고에 맞게 귀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다시 귀 모양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면서 반대쪽 귀를 복사해 줍니다. 복사된 귀의 위치도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이제 눈썹의 직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하여 눈썹 위에 다섯 개의 직선을 그려 줍니다. 직선 모드를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이용하여 버티컬을 90도로 설정한 후 카피를 클릭합니다. 복사된 직선을 오른쪽의 눈썹 위에 적절히 배치해 줍니다. 방금 그렸던 왼쪽의 눈썹과 선을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선택하여 각각 분리해 주고 오른쪽 눈썹도 마찬가지로 디바이드를 이용하여 분리합니다. 엘립스 툴을 클릭한 후 면색은 흰색, 선색은 검정색. 선 두께는 1포인트로 설정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코 아래에 작은 정원을 그려줍니다. 코 아래에 그려진 작은 원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좌측 상단으로 드래그하여 작은 원 하나를 더 복사해 줍니다. 단축키 Ctrl D를 6번 눌러서 좌측에 총 8개의 원을 입 주위에 배열해 줍니다. 그 다음 방금 그린 좌측의 작은 정원 7개를 모두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이용하여 우측에도 복사해 줍니다. 이제 탈 도형에 색을 입힐 건데요.
우선 양쪽 귀의 바깥쪽 원을 모두 선택한 후 그라디언트 패널을 활성화합니다. 타입은 레디얼, 앵글은 0으로 하여 첫 번째 슬라이드 색은 C20, M0, Y0, K0. 두 번째 슬라이드 색은 C45, M9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화면상 컬러 설정이 보이지 않는데요. 우측 그라디언트 창 색상 부분에 아래쪽 사각형 모양을 클릭하면 색상 설정 창이 자동으로 뜨니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쪽 귀도 그라디언트로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마이너스 90도로 하여 좌측부터 첫 번째 슬라이드 색은 흰색, 두 번째 슬라이드 색은 C0, M50, Y100, K0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제 입 모양의 색상을 넣겠습니다. 먼저 입 모양을 선택하고 선 두께를 3포인트로 설정한 후 그라디언트 패널을 활성화합니다. 타입은 레디얼, 앵글은 0도로 설정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 색은 검정색, 두 번째 슬라이드 색은 C0, M0, Y0, K30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라덴트를 온고와 비슷한 느낌으로 조절해 줍니다. 눈썹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언 그룹을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분리합니다. 원고와 같이 색을 입히고 얼굴의 나머지 부분은 임의의 색상과 그라덴트를 지정합니다. 자, 이제 색상이 다 지정되었으면 탈의 모자를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위쪽의 모자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원래 있던 모자는 면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하여 이렇게 검정 모자로 만듭니다. 모자의 원형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폴로 그리드 툴을 클릭하고 디자인 원고와 같이 하기 위해 폴로 그리드 툴 옵션에서 컨센트릭 디바이더를 4, 레디얼 디바이더를 0으로 지정해주면 원고와 같은 문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원형 문양을 모자 위에 그려줍니다. 이제 다 그린 원들을 모두 선택한 후 선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를 설정하여 모자를 맨 앞으로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흰색 모자와 원들을 모두 선택한 후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를 선택하여 모자 영역에만 원들이 보이도록 하고 원과 모자가 선택된 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를 클릭한 후 검정색 모자 위로 정렬하여 모자를 완성합니다. 작업 도중 단축키 Ctrl과 S를 수시로 눌러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탈에 사용될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Rectangle 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면색은 None, 선색은 검정색, 선 두께는 1포인트로 설정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려진 사각형을 3개 더 복사합니다. 가장 좌측과 가장 우측의 사각형을 클릭하여 면색을 C0, M0, Y100, K0으로 지정해주고 좌측에서 두 번째는 면색을 C0, M100, Y100, K20, 세 번째는 면색을 C6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모두 선택하고 Shift를 클릭한 후 좌측 또는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기울어진 사각형이 되도록 만듭니다. 사각형을 모두가 선택된 상태에서 선색은 None으로 설정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을 클릭하여 좌측 상단의 앵커 포인트는 우측으로 드래그하고 우측 상단의 앵커 포인트는 좌측으로 드래그하여 양 끝에 있는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주고 앵커 포인트를 조절하여 전체적으로 반듯한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고 선색은 검정색, 선 두께를 1포인트로 설정한 후 사각형의 상단과 하단에 직선을 그립니다. 오른쪽 브러쉬 패널을 활성화한 후 셀렉션 툴로 사각형을 모두 선택하고 브러쉬 패널에 빈 공간을 드래그하면 뉴 브러쉬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뉴 패턴 브러쉬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턴 브러쉬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리면 오리지널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새 브러쉬 패턴으로 등록됩니다. 이제 탈에 부착된 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툴을 눌러 화면을 축소한 후탈 모양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엘립스 툴을 클릭하고 면색은 난, 선색은 검정색, 선 두께는 1포인트로 설정한 후탈 크기에 맞춰 타원을 그려줍니다.
타원을 선택하고 브러쉬 패널에 등록된 브러쉬 패턴을 클릭하여 방금 전 작업했던 패턴과 똑같이 적용하고 패턴이 적용된 끈을 선택하여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어레인지에서 샌드 투 백을 클릭하여 탈 뒤쪽으로 정렬해 줍니다. 이제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을 클릭하고 면색은 난, 선색은 검정색, 선 두께는 12포인트로 설정한 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펜 툴을 클릭하여 정원 위에 다음과 같이 아래가 약간 튀어나오게 곡선을 그려줍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활성화하고 라운드 캡 버튼을 클릭하여 곡선의 끝을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엘립스 툴을 클릭하고 면색은 검정색, 선색을 논으로 설정한 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곡선 위에 작은 정원을 그립니다. 곡선 위에 원을 제외한 나머지 로고 부분을 선택하고 Object, Path, Outline Stroke를 클릭하여 면의 속성으로 변경시켜줍니다. 작업 편리를 위해 로고의 각 부분을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잠시 떨어뜨려 놓은 후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논, 선색은 C0, M100, Y100, K0, 선 두께는 1포인트로 설정하여 각 로고를 분리하는 곡선을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로 그린 곡선과 로고를 모두 선택한 다음 Pathfinder 패널을 활성화하여 Divide를 선택하여 로고를 분리시켜줍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Ungroup을 선택하고 분리된 오브젝트를 원래의 위치로 옮겨줍니다. 디자인 온구를 참고하여 분리된 로고에 A, B, C, D에 해당하는 색상을 적용합니다. A 부분의 면색은 C0, M100, Y100, K0으로 지정해주고 색이 이렇게 회색으로 입력될 경우에는 우측 팝업창에 그레이 스케일을 CMYK로 바꿔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B, C, D 부분도 색상을 적용하여 로고를 완성합니다.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타입 툴을 클릭하고 면색은 검정색, 선색도 검정색, 선 두께를 1포인트, 글꼴은 에어리얼 볼드로 설정한 후 마스크 댄스를 입력합니다. 이제 마스크 댄스를 선택하고 일반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클릭하여 글자의 내부를 면의 속성으로 변환시켜줍니다. 글자의 윤곽은 아직 선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Object, Path, Outline Stroke를 클릭하여 면의 속성으로 변환해줍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마스크를 선택하고 Gradient 패널을 활성화합니다. 타입은 Linear, 앵글은 0도로 설정하고 좌측부터 첫 번째 슬라이더 색은 C0, M30, Y100, K0, 두 번째 슬라이드 색은 흰색, 다음은 댄스를 선택하고 그라덴트 패널을 활성화합니다.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0도로 설정하고 좌측부터 첫 번째 슬라이드 색은 흰색, 두 번째 슬라이드 색은 C6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모든 작업을 저장합니다.